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백그라운드입니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4월 20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음 지역입니다. 러시아군의 포병이 우크라이나군의 목표물에 대한 포격을 진행하여 이를 성공적으로 타격했습니다. 돈바스 지역입니다. 캄프 52 공격 헬기 두 대가 전투 지역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곳에서의 공중 지원 횟수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수호이 35가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상공에서 플레이어를 쏘는 모습도 관측되었습니다. 마린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주요 거점이기도 한 마린카를 탈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크렘린나를 돌파 했던 러시아군을 다시 격퇴하면서 러시아군의 포위를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 국방부에서 밝히길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진격을 모두 격퇴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러시아군의 진격은 환경, 보급, 기술 문제와 더불어 사기가 높은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으로 지체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마리우폴 저항군 분쇄에 실패하자 민간인 거주 지역에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로지부카입니다. 이 영상은 주민들을 강당에 모아두고 러시아와 통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투표 자리인데요. 모두가 찬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리우폴입니다. 친러 텔레그램 매체 워건조에서 찍힌 영상인데요. 러시아는 아조프스탈 공장에 120명의 민간인을 구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마리우폴 아조프스탈 공장이 타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리우폴 아조프스탈 공장입니다. 친러 반군과 우크라이나군 간의 교전이 계속해서 발생 중입니다. 마리우폴입니다. 길거리에 민간인들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마리우폴에서도 끔찍한 전쟁 범죄가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러시아군은 이러한 전쟁 범죄를 우크라이나군이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리우폴입니다. 한 우크라이나군은 RGW-90을 활용하여 러시아 BTR 장갑차를 파괴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습 공격을 가했습니다. 마리우폴 포위가 되고 있었을 때 RGW-90이 전달되었는데 마리우폴에서 RGW-90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 어디론가 계속 보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러시아군은 병력 충원을 위해 10대 소년병대까지 징집 중이라고 합니다. 이미 출전을 했거나 전사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소년병 모집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민간인 보호와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현재 5월 9일 열병식을 위해 모스크바에서 병력이 열병식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5월 9일은 2차 대전 승전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전문가는 이 열병식을 위해서 현재 무리한 돈바스 공세를 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포로 교환이 있었습니다. 76명이 맞교환되었습니다. 장교 10명을 포함한 군인 60명과 민간인 16명이 교환되었습니다. 한 우크라이나 조종사는 F-16 전투기를 몇 주 안에 조종할 수 있다며 싸울 수 있는 전투기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소련제든 미국제든 상관없다고 합니다. 중국은 국제정세와 상관없이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핵폭탄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체첸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 많은 체첸군을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동부 공세 비난하며 4일간의 휴전을 요구했습니다. 틱톡은 러시아의 사용자의 동영상 업로드 기능을 차단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상들이 한동안 안 올라올 듯합니다. 체첸군의 영상들도 모두 막히게 되었습니다. 스페인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빠른 시일 내에 키우를 방문하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덜란드는 우크라이나의 기갑 차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많은 장갑차와 더 많은 중장비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폴란드는 부상당한 우크라이나군 1만 명 이상을 자국 내에서 치료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핀란드는 우크라이나에 추가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는 우크라이나에 중포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론 제조업체인 에어로바이런먼트는 100대 이상의 무인항공기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게 훈련 서비스와 시스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불가리아에서 미국의 스트라이커 장갑차가 대규모로 우크라이나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 관측되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항공기 부품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직접 부품을 조립해 전투기로 쓰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전투기를 제공해준 것과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디어 전투기를 지원받았습니다. 여기서 전투기 제공은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지원을 해준 나라가 어딘지는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